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보령과 서천에 오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청양 정산이 56mm, 세종 44.5, 공주 정안은 45, 논산 40, 보령 13.4, 서천 12.5mm 등이며 내일까지 충남 북부는 50에서 150, 남부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고 내일 저녁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